네, 깁슨 오리지널 컬렉션도 끝나갑니다. 네, 퍼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깁슨 USA SG 스페셜인데 저희가 이제 그 깁슨이랑 에피폰을 라인업이 새롭게 정비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하나 다 빈칸 채우기. 네, 빈칸 채우기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오리지널 컬렉션이 좀 차이가 나는 게 그 에피폰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SG 컬렉션, 오리지널 레스폴 컬렉션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네. 근데 깁슨은 오리지널 컬렉션으로 그냥 뭉쳐놨단 말이에요. 쫙 그래서 네, 뭐 오리지널 다 있어요. 레스폴도 있고 뭐 SG도 있고 뭐 걔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보면은 뭐 익스플로러도 있고 플라잉 V도 있고 그리고 335도 345, 335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중에 SG는 오늘 끝났습니다. 예. 이제 SG는 그래서 뭐 레스폴 오리지널 컬렉션에서 레스폴도 주니어, 레스폴 스탠다드 50, 50년대 P90, 뭐 60년대 뭐 이거 거의 예, 다 했어요. 다 레스폴도 했어요. 그리고 SG는 저희가 지금까지 4대를 했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깁슨 USA SG 주니어가 선생님이 SG 손이 가요 손이 가 8.5가 나왔고요. 저는 질리지 않는 담백 짭짤함 8.5 9.0 이렇게 예. 나왔네요. 그 다음에 6일 마이스트로 비브롤라 요게 선생님은 멋있습니다. 저는 불편합니다. 아 티키타카가 좋네요. 예. 9.0 8.5가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6일 사이드웨이 비브롤라 2배 멋있습니다. 2배 불편합니다. 9.0 8.5가 나왔고요. 이거 어이가 없네. 자 그 다음에 SG 스탠다드 6.1이 두텁게 빈티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Sounds Good 해서 SG 9.0 9.0 이렇게 나왔네요. 전반적으로 8.5에서 9.0까지 이렇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8점대 후반의 평균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가격은 보면은 마이스트로 비브롤라랑 사이드웨이가 좀 비쌌고 260만원이었고 예, 예. 스탠다드 61이 235, SG 주니어가 182만 원이었으니까 요 스페셜은 그냥 고 사이 좀 낮은 네. 가격대 쪽에 있는 가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195만원입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195만원 메이드 인 USA 전장은 100.5. 이게 보통 보면은 여기 스페셜이나 뭐 다른 그 SG 모델들이나 에피폰이랑 비교해서 같은 모델은 한 2cm가 작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이 대가리가 요 위로 이렇게 툭 튀어 올라와 있는 그 에피폰이 한 2cm 정도 더 나와요. 100.5cm 무게는 3.06kg 두께는 33+2mm 12프레트 뒷둘레는 78mm 바디는 마호가니 4개는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드 넥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에 빈티지 디럭스 화이트 버튼 네 그리고 그라프텍 너트에 43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 목재는 로즈우드 지판 공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2 미디엄 존버 프렛 픽업은 P90 2개 그리고 투볼륨 투톤 요게 오렌지 드랍 캐파시터 네, 들어가 있겠죠. 네 3웨이 토글 스위치 컴펜세이티드 랩어라운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색상이 굉장히 캔디 애플 레드를 진짜 연상시키는 정말 핏빛에 정말 네. 아우 무시무시한 빨강이 들어가 있어요. 강렬합니다. 뭐라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버건디 블루? 버건디 네. 레드? 그 뭔가 약간 술 탄 듯 피 탄 듯 이런 네. 느낌 무서운 빨강입니다. 네. 자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팬더 앰프고요. 1단서부터 어우 맵다. 고추장 빨강이군요. 야. 네 그러게요. 어우 소리 빡빡 쏘네요. 2단이고요. 자, 돌아가냐 이거. 다 작구나. 이게 SG 먹먹한 게 다 없어졌군요. 쫙쫙. 네. 소리가 쫙쫙 쏴요. 그 앞에 컵하고 뒤에 컵하고 차이 많이 나는데? 어우, 야 많이 나네요 진짜. 가운데는 참 괜찮아.
아,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네. SG네요 아주 아, 매콤하게 네. 이건 맵고 이제 중간에 가면 푹. 프론트. 좋다. 굿. 어, SG가 뭔가 사운드가 미들로우만 강조되어 있다는 거 진짜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예요. 네. 와, 이거 뭐 사운드가 막 쫙쫙 빨리네요, 네. 정말. 밴드 아이고요. 호호호, 야 좋다 이거. 뭐, 네. 자 마샬이고요. 좋다. 맛있게 맵다. 와 이거 좋네. 네, 정말 야. 입맛 도는 그런 사운드네요. 잘 들어봤습니다. 반주 묻혀서 들어볼게요. 우와 좋습니다. 이만 오우 강렬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좋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방 드릴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혈통이 좀 있네요. 네, 혈통이 있는 사운드. 네. 피는 물보다 진하네요. 네. 저는 딱 아까 이거 보는 순간 딱 정했습니다. 그 아까 맛있게 매운 네. 사운드라 했잖아요. 네. 자, SG 순창 고추장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왔다, 순창 고추장. 네. 네. 순창 고추장. 피는 물보다 진하다. 네. 아, 오늘 스페셜. 아이, 볼만하네요. 195만원이요. 야, 이거 한 150만원만 받지. 그러니까 가격이 뭐 물론 좀 세니까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사운드 아주 감기는 아주, 사운드였습니다. 아니, 원래 피구공이 이런 사운드가 안 나는데. 아, 약간 피는 물보다 진하네. 그렇다면 후후 아, 잘 나왔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SG 이 오리지널 컬렉션의 SG 전부 다 8.5나 9등 예. 8점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9, 9면 그 중에서 아주 잘 나온 점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SG가 2020년도 들어와서 제일 많이 좋게 변했어요. 네. 양쪽 브랜드 다 맞습니다. SG가 제일 시원해졌어요. 그렇습니다. SG 아우 좋아졌어요. 진짜 이렇게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맛있게 매운 어디 이게 촉촉 감기는 네. 사운드가 나올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는데 아 좋습니다. 자, SG 스페셜까지 이렇게 오리지널 컬렉션의 SG들은 마무리를 했고요. 또 빈칸들 있는 대로 정말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어? 네. 아주 그냥 이렇게 이잡듯이 저희가 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기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 악기 사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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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즈비트로 오세요. 악기 사고 가서 꾹 눌러요. 구독 꾹 좋아요 꾹.